이게 보면 공부하는 거 자체는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옛날에 저 아는 친구들하고 얘기했을 때 공부 그 자체는 힘들지 않다, 거기까지는 얘기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별로 없어요. 그래 뭐냐? 제가 처음에 이제 학원 다닐 때, 제가 아는 애들 같은 애들은 걔는 진짜 미친 듯이 공부하더라고요. 난 그걸 못하겠는데, 정말 미친 듯이, 두달 동안 걔는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하더라고요. 하루에 10시간, 한 10시간 이상. 수업 듣고도 거의 막 10시간. 그러니까 엄청 거의 뭐 아침에 뭐 6시에 일어나고 두달 하더라고요. 두 달을. 그래서 걔네들이 막 이런 막, 야, 이렇게 공부했으면, 야, 우리 서울대 갔겠다, 뭐 이러면서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예비군 훈련을 걔네가 갔어요. 그다음부터 안 와. 그다음에 일주일 안 오더니만 이게 페이스가 완전 꼬이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달, 두 달, 세달 열심히 할수 있어요. 근데 꾸준하게 1년 이상 열심히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갖고 보통 이렇게요. 1차, 뭐 1차, 2차 뭐딸거 없지만은 하루에 5시간 평균. 쉬운 건 아니에요. 5시간 공부 하면은 2년 안에 붙어요. 2년이면 붙어. 이거는 내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유예 합격한다고요. 내가 시점 좀 일찍 할 수도 있고, 몇 개월 차이 날수 있잖아요. 예, 뭐 여름부터 7월에 할수 있고. 그러면 2년 2개월 걸려, 빨리 해야. 왜냐면 뭐 지금으로 본다면, 아, 2년이 될 수도 있겠다. 내년엔 시험이 2차가 7월에 본다라고 가정하면, 시험 보는 날까지 해서. 근데 합격자 발표까지 하면 또 두세 달 가니까, 2년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2년이 거의 유예 합격이 된다고 봤을 때, 이 유예 합격 비율이 보통 한 30%에서 40%예요. 가장 많다는 거예요, 유예 합격이. 물론 뭐 평균 공부 기간은 3년, 4년 이렇게 나올 수는 있는데, 더 많이 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동차 합격은 거의 없으니까, 사실은 그 비율이 거의 없으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요 유예가 요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하루에 5시간 공부하면 합격한다는 거지. 2년 안에 합격해요, 이건 결론. 근데 이 평균 하루에 5시간을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아. 이게 쉽지가 않아. 내가 오늘 놀아버리면 내일은 10시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평균이 잡히는 거잖아. 5시간도 필요 없어요. 어떻게 4시간? 평균에 4시간만 공부하면 되는데. 근데 이거를 2년 동안 꾸준히 하루에 10시간씩 막 오버페이스 막 해갖고 공부한들 나중에 두 달이면 지쳐갖고 못하는데, 그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꾸준히 할 수는 별로 없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아무나 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수 있는데, 나는 결과를 놓고 보면은 합격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5시간씩 혹은 4시간씩 평균적으로 공부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예. 습관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보죠.